이 사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최대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. 그래서 전면적 종교 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.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, 발열 체크, 손 소독, 집회 시 2m 이상의 거리 유지, 집회 전후의 사용시설 소독 이런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주일까지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이번 주말까지 진행 경도를 지켜봐서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 또는 종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회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양해하기로 했습니다.